여자분들 경찰에 가서. 아니 저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분들 관계는 경찰이요. 아니 뭔 마사님이. 수온파 제대로 측정하신 건가요? 원장님. 보통 이렇게 옆으로도 누우고 그냥 네. 일반으로도 누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자세든지 수온파를 볼 수 있어요. 엎드려 있다고 하더라도 볼 수는 있어요. 자세가 보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2018년 11월 8일 새벽 임신 20주 차였던 윤희 씨는 배가 찢어질 듯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119에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렇게 밤에 너무 아팠어요. 이 아픈 거는 진짜 숨쉬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19로 놀려고 이제 했는데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정신을 잃고. 구급대원은 윤희 씨를 들것에 눕혀 해당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였기 때문입니다. 당직 의사가 조치를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원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것을 딱 보자마자 저를 이런 걸로 여기를 오면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기를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간호사들 빨리 연락해서 빨리 보내라. 오자마자 진료도 안 하고. 당직 의사는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보호자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출장을 간 상황. 윤희 씨는 친정 어머니가 온 뒤에야 차로 약 20분 거리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윤희 씨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윤희 씨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때는 이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심정지가 뭐 1, 20분 됐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상 봤을 때 좀 솔직히 뭐 의식이 뭐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그 온 가족 다 연락 다 해라. 그때 그래서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못 볼 줄 알고 지금 우리가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다 기다렸었습니다. 윤희 씨는 겨우 살았지만 뱃속에 있던 20주 된 딸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윤희 씨는 자궁이 파열된 심각한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왼쪽 요쪽 부분이 약간 마비도 오고 해서 발언 부분이라든지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요쪽으로 아예 돌아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의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진짜 5분 늦었으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몇 분, 2, 3분 늦었어도 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 장모님도 걸리기 한 시간 걸리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바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 보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그게 참 이해 안 갑니다. 당시 해당 병원이 보호자를 기다리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보호자인 친정어머니가 도착하기까지 윤희 씨가 혼자 기다린 시간은 약 1시간.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19 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윤희 씨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46분. 그런데 해당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6시 2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보다 34분 늦게 기록된 겁니다. 그놈도 지금 다 도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 기본적인 이제 뭐 도착 시간, 뭐 나간 시간 그거부터 조작돼가지고 저것들은 이제 분주하게 모든 걸 최선을 다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짜맞춘 거지. 그러니까 시간 차가 이래 난다. 이런 말하니까 그때서야 저것들이 이제 아 경황이 없었고 바쁜 정신이 없어갖고 뭐 시간이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산모분이 복통으로 소화하셔서 보통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된다 안 된다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이송을 하거든요. 당시 해당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야간 진료 및 응급수술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호자를 기다렸던 걸까? 보호자가 와서 오시려고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냥 보냈을 때 보호자가 또 난리칩니다. 왜 하나도 없이 보내냐고. 응급의료법에는 보호자가 없더라도 본인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수술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남편은 당직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한겨울에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 원장은 왜 만났을 적에 어떤 아 만나 주지가 않더라. 내가 만나 주지가 않았어. 그래서 아까 그 행정 네. 실정 이런 분이 내려와서 우리 장롱은 전혀 없다. 뭐 경찰서는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바뀌질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장롱 했다면 그때 뭐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뭐 나오더라. 너무 아 생각은 너무 과감하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해당 병원에서 있었던 한 시간 동안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초음파를 못 본 상태였어요. 초음파를 볼 상태가 아니고 엄마가 아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못 볼 수 있겠네 싶어서 저희가 힘드니까 옆으로 그냥 처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좀 돌아누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편한 자세로 계셔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아, 보통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도 누우고 그냥 네. 일반으로도 누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자세든지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엎드려 있다고 하더라도 볼 수는 있어요. 자세가 보이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좀 차가워요. 산모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산모가 바로 누워 있는 게 힘들고 너무 배가 아파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다면 옆으로 누운 상태로 초음파를 봐도 되고. 근데 초음파를 보면 그런 자궁 파열인 경우는 보이나요? 대부분은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는 배가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거고요. 그러면 그게 초음파나 내 손이나 청진기나 기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의사의 그냥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당시 당직 의사를 찾아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경희 PD인데요. 지금 과장님을 부대서 유서 요청 때문에. 예, 인터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서적인 사건이고 자세한 답변은 대차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요? 무혐의 정정된 건입니다. 근데 왜 처음에 복부 초음파 같은 거를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잖아요. 그럼 뭐 다 무서워야 되는 거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복부 초음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님 아세요? 초음파를 재지를 않으셨잖아요. 당시에 정직이셨는데 경찰이 와서 물어보세요. 경찰이 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경찰이 와서 물어보세요. 당연히 경찰이요. 아니 뭘 막아내냐. 초음파 제대로 측정하신 건가요? 원장님! 그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